지금 이 시간에는 20대 중반 남성분이 실제로 모발 이식을 받고 1년 뒤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술 전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수술 전 상태를 보시면 헤어라인이 많이 불규칙해져 있습니다. 그 M자가 뚜렷하고 또 모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부 쪽으로 모발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져서 이마가 넓어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절개식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후두배 밀도가 평균보다 약간 적어서 최대 길이로 절제를 했습니다. 맥스 5000의 이제 수술 범위를 정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이분이 실제 필요한 양은 3500에서 4000 모고 사이 정도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밀도랑 탄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000 모가 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깊이 상태를 갖고 있어서 최대 길이로 평범한 밀도라면 4000 모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절개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뒤에 사진 보시면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죠. 탈모의 소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도 탈모 치료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서 원래 모발도 좀 굵어지고 또 수술 효과도 잘 나온 상태입니다. 실제 이식한 양은 3635모입니다. 맥스 5000, 4000모 이상 나올 수 있는 범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밀도가 좀 적으시기 때문에 4000모보다는 적게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그 범위에 맞는 아주 적절한 양이 이제 수확이 돼서 충분히 잘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 전에 저희가 후두부의 상태를 파악해서 절개식의 경우는 이제 길이와 폭을 정하고요. 그것이 평균 밀도보다 적은 분은 약간 절제 범위를 바꾸어서 적절한 양을 이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스 5000의 범위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4000보다 좀 적게 나온 분, 그리고 이제 또 그 양이 적절한 분, 그렇게 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